여러분 구독 누르면 여자친구 생깁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롤을 좀 해볼 건데요. 어라? 롤에 이상한 게 생겼네. 눈송이 캡슐 1350rp 이상인, 아 이렇게 또 유튜브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우리 착한 아프리카 시청자 친구들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프리카 TV 이상호 방송에 놀러 오세요. 어? 눈송이 캡슐? 1350rp 이상인 서사급 이상 스킨 파편 한 개가 포함되며 보석 등 보너스 상품 획득 확률도 증가합니다. 어? 어라 이게 뭐지? 잠시만요 여러분, 이상한 게 나왔네요. 어? 이런 게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부터 상호가 20만원 현질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송이 캡슐 가기 20만원 현질 바로 갑니다. 오케이 형 오셨어요. 형 선비형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이제 빠르게 뭐야 형 충전할 때 이제 빠르게 이렇게 휘휘휘 넘어가는 그 편집 알죠 형님.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선배님,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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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넘어가는 그 편집으로 이거 여기 지금 여기 결제하는 거는 휘리릭 휘리릭 넘기죠 형님. 오케이 빠르게 형님 20만 현질 할게요 형님.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충전을 다 하고 돌아왔고요. 자 지금 라이어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눈송이 캡슐 상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짜리 계속 사줄게요. 자 캡슐 다섯 개짜리 하나 사고, 자 캡슐 다섯 개짜리 두 개 사고, 자 그리고 캡슐 다섯 개짜리 세 개 사고, 자 그리고 캡슐 다섯 개짜리 네 번, 자 그 다음 캡슐 다섯 번짜리 다섯 번까지 사줬. 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을 사면은 아이템 하루 구매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일단 다섯 개만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까지 하나 사줄게요. 왜냐면 이제 천 원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쓸 일이 없거든요. 자, 이거 사주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목소리 좀 줄일게요. 자, 제작소. 자, 들어와서. 자, 보자. 아, 이거는 아까 보물을 주는 거였구나. 그냥 놔두고. 자, 눈송이 캡슐 각이 25개 있는데 하나씩 한번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로 10개 하면은 시간이 좀 짧아지니까 빠르게 하나씩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영장 파티 그레이브즈 서사급 스킨 파편. 수영장 파티 나 그거 안 하는데. 독극물 문도 박사. 왜 이렇게 쓰레기 캐릭터만 나오냐? 아케이드 소나. 오, 아케이드 소나는 좀 쓸만한 것 같아, 그래도. 이 서사급, 이거 이제 다이아몬드 요거 세모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자, 서사급 스킨 파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으스스한 갱플랭크. 요것도 갱플랭크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스킨인데. 자, 그 다음. 주방용소 50개. 자, 일단 한번 깎고요.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슈퍼 갤럭시 애니, 슈퍼 갤럭시 들어간 거는 다 괜찮아. 지금 보니까 스킨이 슈퍼 갤럭시 들어간 건 다 괜찮거든요. 지금 슈퍼 갤럭시 여러분들이 좀 채팅에다가 여러분 뽑았을 때 어떤지 좀 말 느낌 좀 말 좀 해주세요 형님들. 예. 좀 느낌 뽑았을 때 요거 나왔을 때 어떤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유튜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최후의 전사 트린다미어. 아 이게 제 표정이 지금 제 표정이에요. 아 왜 이런 게 나오지 지금 개짜증나니. 자 다음 거 심판자 잭스. 아 이것도 이 세모 다이아몬드 세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데. 자 그 다음 공수도 캐넨. 아 이거 이렇게 안 하는 캐릭터 스킨만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 이거 별론데. 자 다섯 번째 핏빛 가렌. 야 괜찮아. 나 그 프레이 올스타전 한 거 보고 가렌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이거는 나쁘지 않아. 게이득이야. 자 다음 주황정수 50개.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다음 거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까볼게요 계속. 자 아 뭐야
야, 다섯 개씩 주더니 이거 뭐야? 왜 챔피언 파편을 줘, 갑자기? 다섯 개 주더니 갑자기 세 개밖에 안 줍니다, 이거? 애니, 시비르, 열쇠 조각 두 개. 와, 이거 뭐야? 죄송해요, 여러분. 다른 걸 같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것 같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시. 극지 사냥꾼 워윅. 이게 눈송이라가지고 좀 겨울에 관련된 스킬이 많이 나오는 건가? 거의 겨울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네. 극지 사냥꾼 워윅 일단 하나. 자, 두 번째. 파괴단 브랜드. 아, 좀비 브랜드 같은 거 나오면 대박인데. 파괴단 브랜드.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래도 이거는 기간 한정판 스킨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역의 나서스 스킨. 아, 전설급 스킨 파편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하필 그게 나서스야. 아, 전설 거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게 하필 나서스야. 아, 나서스 별론데. 자, 그래도 전설 떴으니까 일단 게이득입니다. 자, 다음 거. 파괴단 그라가스. 그래도 기간 한정 상품. 한정판은 언제나 오라요. 진짜 한정판은 지금 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습니다. 자, 다음 거. 주황소 50개. 나쁘지 않아. 자, 22번째 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우주 비행사 노틸러스. 요것도 세모 다이아몬드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노틸러스 이제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버프 될 것 같거든요. 요거 나쁘지 않아. 그 다음 황혼 우주 자야. 요것도 세모 다이아몬드 요거 나오면 나쁘지 않고. 뭐 자야는 진짜 뭐 원딜 요새 또 티어 높으니까 자야 나쁘지 않지. 자, 다음 필트 오브 커스텀 블리치 크랭크. 요것도 제가 블리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킨. 요새 악의 창기병이 나와가지고 살짝 밀리나 싶은데 언제나 옛날에 시즌2부터 이제 롤을 하셨던 유저라면은 매드라이프를 기억한다면 바로 매드라이프 스킨 필트 오브 커스텀 블리치 크랭크 요거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주황영수 나오죠. 오케이, 깔끔해. 요 22번째에서 잘 뽑았다. 자, 다음에 21번째 수영장 파티 룰루. 이거 뭐야? 겨울에 대한 관련된 스킨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수영장 파티 스킨도 많이 나오네. 자, 그래도 이제 세모 다이아몬드니까 나쁘지 않아요. SK텔레콤 T1 아지르. 뭐 이거 아지르 하진 않는데 페이커 스킨이니까 나쁘지 않아. 자, 다음 거. 반풍뎀 아무무. 이거 시즌2 때 하던 유저들한테 줬던 제가 알기로 기간 한정판인데 그래도 아무무 스킨 중에서는 귀여운 편이거든요. 한정판 스킨이니까 뭐 그냥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선사시대 애니비아. 요 애니비아 스킨 중에서도 또 나쁘진 않은 거긴 한데 좀 이게 한정판도 아니고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네. 자, 어서오세요 다들. 자, 그리고 주황정수 50개.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 이게 지금 세모 다이아몬드가 한 개도 안 떴다. 그거는 총체적 난국이야. 거기다 만약에 기간제 안 뜨면. 자, 겨울에 딱 맞는 스킨. 바로 눈싸움 여왕 신드라. 궁극기 있을 때 눈두덩이를 그냥 존나게 던져버리는 눈싸움 여왕 나쁘지 않아. 신드라 스킨 요정도 스킨이면은 진짜 괜찮아. 괜찮게 뜬 거야. 자, 다음 끝판왕 베이가. 아, 내가 또 베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전설급 스킨 파편 바로 끝판왕 베이가.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그 다음 거. 아, 아까까지 좋았는데 왜 중복이 나오고 그래. 아, 뭐야. 아, 필터 오브 커스텀 블리치 크랭크. 이거 아, 중복 나빠. 자, 다음 조합각이죠 이거는. 다음 거 주방에서 50개 괜찮습니다. 자, 19번째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카이. 이것도 귀여워요. 이거 귀엽잖아. 이거 마오카인데 뭐 야옹카이 해가지고 이것도 뭐 이거 뭐야 1350RP 이상짜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거 빛의 베인. 쓰레기야. 자, 다음 거 별, 와! 별소자, 지금 별소자 느낌 나온다고 지금? 별소자 럭스.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별소자 럭스. 오케이. 서사급 스킨 파편 나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전설급 스킨 파편 하나 떠주면은 진짜 레전드다. 원소술사 럭스라든지 진짜 전설급 DJ 소나 요딴 거 하나 딱 나와주면 대박인데 다음 거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째.
아까 아침에 진솔이 방송 봤는데 쟤들 이거 스킨 살려고 돈 모아놔 돈 이제 RP 충전하고 게임 들어가서 사는데 이게 여러분 한정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더라고. 죽음의 사도 쟤들 나쁘잖아요. 이거 재단 유저들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죽음의 사도 쟤들 나쁘지 않습니다. 아! SKT1 아지르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요것도 이제 그 아까 나왔던 거 필터 오브 블리츠 크랭크랑 같이 조합각으로 섞어버리면 돼. 다음 거 램프의 요정 말자. 요거 나쁘지 않아. 이거 지니 스킨이죠? 자 다음 TP에이션 요것도 기간 한정판. 그리고 뭐 롤드컵 이거 우승 옛날 언제적이야? 거의 4년 전에 우승했던 것 같은데 TPA가 그 베베 있을 때. 요것도 나쁘지 않아. 자 다음 거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여신 아리. 아 한국인이면 누구나 좋아할 바로 아리 스킨. 또 교복 패티쉬 있는 사람 많거든요. 자 고교 여신 아리 아주 좋습니다. 다음 거 성실한 엘프 트리스타나. 아 이것도 좋아. 스킨 발표는 왜냐면 한정판이잖아. 한정판 나쁘지 않고. 자 그 다음 프로젝트 바이. 오 프로젝트 시리즈도 나쁘지 않지. 프로젝트 바이 너무 좋고요. 다음 거 악몽의 초가스. 기간 한정 상품이지. 또 한정판은 언제나 오르니까 나쁘지 않아. 넘기고 은하계 나서스. 야 나 오늘 나서스 스킨 많이 나오네. 근데 하지만 전설 스킨 나왔기 때문에 이딴 거 필요 없죠. 자 다음 16번째째 슈퍼갤럭시 나르. 오늘 슈퍼갤럭시 아까 보니까 뭐 떴었죠? 슈퍼갤럭시 뭐 하나 떴었는데 자 나르도 세트로 나옵니다 일단. 자 그 다음 마법공학 갈리어. 마공갈도 지금 기간 한정판이라서 나쁘지 않죠? 그 다음 작은기사 암호모. 아 이거는 뭐 파는 거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 나오면은 이거는 갈아버리고 반풍된 암호모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링베이가도 기간 한정판이거든요. 요거 이제 비싸진 않은 건데 한정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자 그다음 녹서스 뽀삐 한정판 게이득. 보석 오 보석 좋습니다. 보석 10개 모으면은 특별한 스킨으로 교환할 수 있거든요. 보석 나쁘지 않고요. 자 15개 남았는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음의 사도 제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죽음의 사도 빅토르 바로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스킨도 지금 한정판 스킨인데 바로바로 뿌려버리는 라이엇 클래스 아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와 나이스. 자 어둠의 서리 에니비아 전설급 스킨 발표. 이거 에니비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탐낼 만한 어둠 서리 스킨인데 제가 그래서 애니비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전설급 스킨 파페 떴으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잠깐만. 야, 나 근데 이게 존나 레전드. 난 이게 제일 좋은데 진짜? 나 아니 아 잠깐만. 아 이거 부캐로 샀잖아. 아 나 이거 본캐로 안 사가지고 본캐에서 깔 걸 그냥. 아 부캐로 샀는데 앞에 산 게 나왔어. 아 까비. 자 일단 빠르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경관 스킨 파피. 아 청약처리 하면 되니까 청약처리. 오케이 알겠어. 자 쓰레기 대장군 아지르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레넥토 이거 귀여우니까 봐줄게. 발키리 아 이번에 조금 안 좋게 뽑혔다 이거. 이번에 뭐 한정판도 없고 비싼 것도 없고 요거면 조금 안 좋았다. 오케이 하지만 다음이 있으니까 아직 부자니까. 자 악령 자이라 이거 1350원 나쁘지 않죠. 그 다음 심판자 카르마 요거 별로야. 여신 카시오페아 이거 서포 미드 정글. 아씨 잠깐만 요새 좀 뭔가 안 나온다. 1350RP짜리가 와 아 잿빛군주 아우렐리오 솔 1350RP라서 살짝 좋긴 한데 이거는 솔은 잘 안 하는데 요새. 자 그 다음 오소리 티모. 아 이거 티모충들이 보면 좋아하죠. 웃음표시 좋고요. 스킨 파편 기간 한정판 스킨입니다. 자, 그 다음, 베이가, 남작 베이가. 야, 베이가는, 한정판 스킨이 참 많네. 한정판 좋구요. 다음 거, 대게 우르곳. 아, 이거 우르곳은 안 하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개 남았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쌈바 애니비아. 오늘 애니비아 스킨 다 나온다. 전설급부터, 오늘 뭐, 다 나오고 있다. 진짜 쌈바 애니비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쌈바 애니비아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집 갈 때 막 두두두 북치면서 가는 것도 좋고, 쌈바 애니비아. 아우, 나쁘지 않아. 자, 그 다음, 라이엇 블리츠 크랭크. 요것도 뭐 라이엇 블리츠 스킨이니까 뭐 라이엇 나서스 아닌 게 어디야. 다음 거 야 이거는 거의 본전 뽑았는데?
와, 프로젝트 메인은! 와, 제가 언젠가는 베인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여기서 나와주면은, 바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베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5만원짜리 나왔죠. 지금 5만원짜리 베인, 프로젝트 베인. 어우, 좋아요. 자, 그리고 악에 물든 제이스, 서사급 스킨 파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오소리 팀 아까 나왔던 거기 때문에 바로 제조합각. 그 다음, 베이킹 트린담이요. 요것도 상당히 스킨 멋있어. 거기다가 이제 기간 한정판 스킨이니까 나쁘지 않고요. 와, 그 다음, 펜타켈 나카서스. 이것도 거의 초반, 이제 시즌 초반 때 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 펜타켈 나카서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공수도 캐는 이것도 아까 한번 나왔던 건데, 아, 중복 좋지 않아. 자, 이제 아홉 개 남았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폭풍 가타리나, 모래폭풍 진소리 스킨. 자, 그 다음, 필트 오브 커스텀, 카이머딩거. 야, 오늘 필터 오브 커스텀 블리츠 크랭크도 나오고 하이머딘 것까지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화련검 리븐 이거 아 가슴 커서 게이득. 자, 다음 거 주원정수까지 오케이 8개 남았는데 자 레전드 여기서 진짜 개좋은 거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북방정찰대 퀸. 그 다음에 엘스테이 텔레콤 T1 레네톤. 아 이거 한쪽판 스킨이긴 한데 레네톤 안하기 때문에. 야 왜 이렇게 잘 뜨냐 나? 와 이게 제가 또 올드 유저인거 어떻게 알고. 전투기계 알파 스카너 전설급 스킵 한편 여기서 한번 딱 떠주면서 그냥 야 전설은 나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와 대박입니다. 이 정글 한번 이게 스카너 한번 해도 되겠는데요. 자 이거 오늘 진소리 나갈 때 전설급 스킵 한편 있으니까 스카너 한번 사가지고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의 수호자 제라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인데 아 아까 이거 나만의 상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깝깝네. 아 제라스 스킨 뭐가 딴 거 나오면 좋은데 아 이거 하필 나왔던 게 나와가지고 좀 아쉽네요. 다음 거 나무꾼 사이온 스킨 파편. 자 평창 트위치 이제 평창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간 한정판 상품 나쁘지 않아. 평창 올림픽 할 때 또 평창 트위치 꺼내가지고 또 하드 캐리하면 사람들이 또 구독 눌러준다고 좋아요. 자 그 다음 사자춤 고구모까지 이거 이제 고구모한테 살짝 밀린 스킨이긴 한데 스캔 보면은 좀 징그러워가지고 많이 쓰고 있죠 사람들이. 자 그 다음 6개 프로젝트 마스터이 여기서 전설급 스킨 발표 하나 더 뜹니다. 자 프로젝트 베인에 이어서 프로젝트 마스터이까지 나와주면서 자 마이충 되면서 바로 로이즈형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SK텔레콤 T1 자크. 아지르 두 번 나왔었는데 자크 한번 나오면서 SKT1 이제 컬렉션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추 오리아나 스킨 중에서 거의 뭐 가장 예쁜 지금 제가 뭐 그 어둠의 추적자인가 어둠의 인도자인가 그 오리아나 스킨이 있긴 한데 사추 나오면은 이것도 사랑의 추적자 사야죠. 이거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주황정수까지. 오 오늘 진짜 뽕 뽑는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다섯 개 악의 울드 제이스 제조합각이죠 아까 나왔으니까. 미친 과학자 신지드 기간 한정판 상품 나쁘지 않아. 다음 우주의 지배자 카사딘 요것도 이제 세모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여기서 은하계 나섰어. 오케이 바로 제조합각. 보석 보석 좋구요. 자 바로 이제 4개 남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추라 아 사추루 바로 아까 사추우 나왔는데 바로 사당의 추적자 세트 사추루 나오면서 이제 원딜 남았을 때는 루시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달마 와 눈달마 이것도 겨울하면은 딱 알맞는 말자 스킨이죠. 눈달마 좋습니다. 스킨 파편 거기 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눈달마 좋죠. 자 다음 부피 부피 나쁘지 않아요. 서사급 스킨 파편에다가 좀 비싼 거기 때문에 피드스틱 언제 또 버프 될지 모르니까 이제 계속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버프 한번 되면은 피드스틱 오지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부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개 긴장되고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별바! 아, 이거 암흑의별 3C랑 세트인데,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3개 중에, 이제 2개 중에서, 암흑의별 3C 한번 나옵니다. 진짜. 바루스 나왔으면 세트로 3C 나올만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엘티, 아, 행엘티는, 아, 이거 한정판 스킨이긴 한데, 티모충 아니기 때문에, 자, 바로 넘길게요. 자, SK텔레콤 T1진 서사급 스킨 파편. 아, 1450RP 요거 좀 그런데 잘 안쓰기 때문에 그래도 뭐 SKT1 또 오늘 3개나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이거. 아, 페데카스 이거 제조합으로 좀 이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개 자, 그 다음 2개 자,
아, 수파문. 아, 수파문은 뭐야? 아, 다행이다. 깜짝이야. 아, 나 이거 돌린 줄 알았어. 자, 두 개. 슈겔킨. 어우, 슈퍼갤럭시 킨드레드. 이것도 뭐 슈겔, 아까 슈겔럼이랑 뭐 시작해가지고 슈겔킨도 제가 킨드레드 정글 남으면은 슈겔킨으로 한번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별수미. 아, 별수미 좋아요. 존나 예쁘잖아요. 자, 별수미. 미스포춘 이제 스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제 롤선생 미스포춘 쳐가지고 허벅지 촉촉한 거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핏빛. 아, 핏빛 분노 레넥톤. 요거는 레넥톤 이거 좀 애매하죠. 비싼 것도 아니고 한정판도 아니기 때문에. 아, 별론데. 보석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암별 암흑의별 쓰레시 안별스 하나 나오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불량피. 와, 이것도 피오나 스킨 중에서 진짜 예쁜 걸로 유명하죠. 나쁘지 않아. 예쁜 스킨 나쁘지 않아. 어, 한정판 아니지만 서사급 스킨이니까 나쁘지 않고. 자, 다음. 수파직. 아, 수파직? 오늘 뭐 수영장 파티 세트야? 수영장 파티 뭐 그부도 나오고 아까 보니까 뭐 다 나오네. 지금 보니까 수파직. 자, 다음 거. 내초. 아, 내초도 이것도 애매해. 아, 이거 애매하다. 진짜 이거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자, 다음. 장료. 아, 장료? 장료도 좀 애매한데. 자, 다음 거. 마지막 50개. 자, 자, 이제 마무리 중에. 구독자 친구들, 오늘 상호가 이렇게 눈송인 캡슐깡을 마무리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따랑해요.